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제53회 무역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세계적 경기 침체와 수요 감소 등 어려운 대외 여건에도 불굴의 의지로 수출 증대를 위해 매진하고 있는 수출 기업과 유공자들을 치하하기 위한 자리였는데요. 한국무역협회가 주최하는 이날 행사에는 1209개사에게 수출의 탑이 수여됐고 760명에게 유공자 포상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류업계에서는 세계 시장 개척과 무역 증진의 앞장선 공로로 현대글로비스의 한광희 부장이 장관상을 수상했고 현대로제스틱스 서정원 부장이 국무총리 표창, 버만판토스 박종학 부장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수출앱탑 수상에는 하나토탈이 50억 불탑, 대한항공이 7억 불탑을 수상했고 55개사가 1억 불 이상 탑을 수상했습니다. 무역협회 김인호 회장은 수출 규모의 양적인 확대도 중요하지만 긴 호흡을 가지고 수출의 구조적인 문제를 극복하는 데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SG 뉴스 정지혜입니다.